대통령이 비정상입니다. 라고 하면요. 대통령 임명장을 받은 권장입니다. 대단히 좋은 과정으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경기 교육은 4.16 이전의 교육과 4.16 이후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임기 동안 잘 좀 주목해 보시면 차근히 보시게 되면 성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비정상 속에 애들을 그대로 묶어둔다는 건 교육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저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도 난 야자하고 싶다. 가서 나 혼자라도 야자하겠다. 그런 아이는 적극적으로 학교와 권면해서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가령 이제까지 하던 교육의 방법도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가령 지식을 전달한다, 답을 맞춘다 이런 교육 가지고는요. 이제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은 오히려 스마트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 혼자 어둑한 교실에 앉아가지고 혼자 뭐 책 읽고 공부한다? 그거 가지고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억지로도 가르쳐서 혹은 권면에서도 나오도록 만들어줘야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사교육에 사교육을 조장시키는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데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예비대학을 잘 정말 이 계획을 짜고 과목들을 학생들이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과목들, 이게 대학 과목을 그대로 두는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선행교육이 되니까. 또 고등학교 교육처럼 해가지고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학생들이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인문계로부터 사회계 또는 뭐 이 저 예체능계까지 다 이르기까지 이걸 다 하거나 또는 직업의 어떤 실험 과정까지 간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 과정으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국문학 이런 과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문학 가운데서도 예컨대 나는 시를 공부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시 연구 이런 강의를 하면 윤동주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부터 윤동주의 시에 이르기까지 그가 젊었을 때 가졌던 여러 가지 갈등 그런 얘기까지 다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정말 자기 지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 과목을 운영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좀 더 호기심에 다가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뜨는 정말 인공지능이라든가 IT 분야의 새로운 어떤 분야들을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나누어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주면 저는 이것이 사교육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장점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교육은 그렇습니다. 경기교육은 4.16 이전의 교육과 4.16 이후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 결국 4.16 이전과 4.16 이후의 변화의 초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제까지 우리를 몰아넣었던 경쟁과 수월성의 경쟁 교육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 또 자본주의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병폐, 그저 물신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가져온 어떤 병폐라고 한다면 이젠 교육이 정말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4.16 교육체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쟁체제 교육으로부터 이젠 정말 아이들이 함께 가는 그런 그 공동의 교육, 협동의 교육, 협력의 교육, 그런 교육으로 변화될 때가 온 것이고 이제까지 모든 것을 국가 주도에서 왔던 그런 그 이 체제라고 하면 이젠 정말 이것이 효율적인 지방교육, 지방자치교육의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학교가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다 매뉴얼을 체크리스트를 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그 체크리스트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 체크리스트 누가 만드느냐? 교육부가 만듭니다. 그럼 그 체크리스트가 정말 유용했느냐? 매뉴얼도 있고 체크리스트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남이 만들어준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수학여행을 가더라도 우리 학교 이번 수학여행 간다. 만약 우리 엄마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건 자기들이 만들어야겠죠. 학생들이.
혹은 교사들이 그래야 그게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학력을 일률적으로 하나의 매뉴얼 한 가지의 체크리스트로 해가지고 체크하는 방법이 결국 이 사고를 불러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획일화의 교육,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다양성 있는 교육, 그리고 효율성 있는 자치교육,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을 해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4.16 교육체제의 정신입니다.